이랑시장 안병구입니다. 먼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휴가철을 앞둔 밀양 펜션들의 예약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원인은 바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부터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밀양을 가지 말자, 밀양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먹지 말자는 여론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밀양 혐오까지 생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안병구 밀양시장은 사건이 재조명된 지 20일 만인 지난 25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밀양시장의 공식 사과 어떻게 보셨나요? 대국민 사과 이후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고 결국 형식적인 사과라며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밀양시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지금부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나 찾아가는 관광 홍보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대책인 건지는 의문입니다. 이나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 관련 기관들하고 프로모션을 곧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적인 부분들도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양에 대한 지역 혐오가 심해지며 이제는 지역 경제에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